저보다 더 잘합니다. 예, 북한 노래,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연주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안다면서요? 그 조선예술영화 보증이라는 네. 노래에서 책임비서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삽입곡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분들이 부르는 걸 봐가지고 종업원들이 이걸 선풍금을 타면서 그냥 가라오케 맞춰가지고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예쁘게 들렸어요? 예, 목소리가 깨끗 세고 그 노래소리에 나의 기쁨 담을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야, 이거 나온단 말입니다. 완전히 무슨 평양에 온 것 같은데 우리 다운 씨가 여러분 지금 우리 다운 학생이 지금 북한 말을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한국에서 태어난 토박이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이산가족도 아니시고 아주 그냥 본토 한국에서 태어난 이런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북한 관련된 한국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 어떤 거? 북과 남이 서로 이렇게 합동 훈련을 벌인다는 내용의 그 더킹 투아츠라고. 더킹 투아츠 이승기하고 하지원 나왔던 거 옛날 드라마. 네. 그걸 봤는데 거기 드라마에서 이제 북한에 방문했어요. 갔는데 김일성 동상이랑 이제 그 단체로 저녁에 되면 오락회도 하는데 또 북한 재밌게 하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풍금 타고 기타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저런 데는 어디일까 하다가 알고 보니 우리 민족이자 우리 윗동네. 이야. 네. 그러면 이제 다운 학생이 이렇게 북한 노래를 몇 곡 정도 알아요? 제가 한 세 보니까 500곡 정도. 세상에 한 10년 정도 북한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뭐 좀 아무렇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잘못 오해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운 학생이 생각하는 그 북한의 음악에 대한 문화를 공부하는 거지 네. 북한을 찬양해서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 북한의 문화나 예술 이런 쪽이 우리나라 한국과 다르다 보니까 관심이 그게 된 거고 네. 또한 그걸 흥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막 북한의 그 김씨 일가를 좋아하냐 이런 말도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평화 통일을 바라는 네.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예술적인 관심, 예술적인 방면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 다운 학생은 평상시에 북한 노래를 좀 즐겨 들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노래를 좀 즐겨 들어요? 뭔가 초등학생이나 어릴 때는 북한 노래가 접해보지 못한 노래다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왠지 커가면서 그, 네,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오면서 또는 북한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한류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뭐 즐겨 듣는 노래 뭐가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의 빠다. 몰라요. 빠다. 네, 노래나 저는 파이어밖에 몰라요. 방탄소년단 노래는. 워너원 노래도 유명하고 레드벨벳 이런. 더 이상의 북한 음악 공부는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이쯤 하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뭐 다른 쪽으로도 네. 관한 마음이니까 우리 또 다운 학생이 저번에 수원화성 또 이제 비교를 해줬어요. 네, 근데 수원화성 편은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우리 다운 학생이 수원에서 사니까 수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수원화성을 좀 한번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했던 거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운 학생이 정윤아 TV 11만 구독자 축하 방송을 하겠다 했을 때 1번 타자로 메일을 새벽에 네. 보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몇 시에 보냈어요, 새벽에? 새벽 한 3시 정도에 보냈어요. 엄마, 그때까지 안 자고 뭐 했어요? 안 자고 공부하죠. 거짓말. 거짓말. 지금 전공하고 있는 학과는 중국학.
중국입니다. 중국학. 네. 오늘 지금 좀 한자를 아까 보니까 잘 읽던데.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 북한을 공부하려면 그 이웃 나라인 중국도 함께 알아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중국을 모르고서는 북한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북한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중국을 중국을 통해서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요. 못 줘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 외교적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은 학생이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저는 우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서로의 문화 교류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화 통합 전문가가 되는 거. 이야,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런 그 환상이 떠올랐는데 우리 다운 학생이 저 선풍음을 딱 메고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온화한 마을에 가가지고 선풍음 연주하면서 북한 노래를 틀어주니까 북한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근데 북한 말로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용해군인 마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이게 아니지. 용해군인 마을도 알아? 야, 뭔가 좀 다운이 자신을 소개한다면?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나서 자란 정다운입니다.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북한 노래를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 문화통일 그냥 일어난 거잖아요. 야, 저게 뭐이나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류가 차츰차츰 돼야만이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왕래가 되는. 이야, 멋있습니다. 뭐 11반 구독자 축하 방송에 모실 만한 정말 이런 핵특급 게스트가 아니었나. 오늘 정말 종여TV에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유나 누나를 위해 뭐 준비한 게 있다고요? 그 유나 누나와 함께 우리 한국에 지금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민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고향에 갈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기 위해서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네요. 또 오늘 다은 군 덕분에 고향에 잠깐 다녀온 기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유나 TV를 이렇게 또 무거운 선풍구까지 지고 와서 빛내주신 우리 다은 학생 앞으로 장래에 정말 축복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다은 학생 많이 응원해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 정말 잘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주십시오. 저희 또 정유나의 통일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다은 학생이 나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또 촬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통일 인터뷰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